네, 안녕하세요. 황채원입니다. 관상은 우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나의 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. 오늘은 재물운이 좋아지는 메이크업을 소개해드릴게요. 새해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.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에요. 새해에는 좀 많이 벌고 싶어요. 나연 씨는 재물운을 좋게 하려면 피부 질감 표현을 잘하고 이렇게 오광을 밝혀주는데 특히 미간 사이를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눈썹 같은 경우는 도톰하고 직선형으로 그려주시고요. 눈 같은 경우는 음영을 줘서 또렷하게 해주면서 아이라인은 앞머리랑 꼬리를 일직선으로 빼주세요. 그리고 속눈썹을 풍성하게 하고 이 눈밑을 밝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 관자놀이 부분이 밝게 빛나는 게 재물운에 좋아요. 그래서 광대가 살짝 있기 때문에 쉐딩을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블러셔도 볼을 감싸듯이 사선형으로. 입술 같은 경우는 지금 우측처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좋거든요. 그래서 라인으로 그 각을 살짝 맞춰주고 약간 장밋빛 핑크 같은 붉은기 살짝 있는 입술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잘 보셨나요? 새해에는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.